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유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딩길이닷컴의 서주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호기 목사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곡은 2키로 되어 있는데 저는 D키 아르페지오 보이싱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키대로 반주를 하시려면 카포를 E플에서 끼우시고 D키로 반주하시면 돼요. 코드 진행을 좀 살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에 좀 코드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도입 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베이스 하강 진행으로 코드를 좀 바꿔봤어요. 그러면 첫 마디가 이렇게 되죠. D2 그리고 A2 슬러시 C샵 그리고 B마이너 슬러시 A 그 다음에 G D2 슬러시 F샵 E마이너 9 그 다음에 A7 서스포 그러니까 E마이너 9이 두 박 A7 서스포 한 박 그 다음에 A7 슬러시 G예요. 그냥 A7 하셔도 되지만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7 플랫 5로 넘어가기 때문에 베이스 하강 진행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A7에 G 이렇게 안 잡고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A7을 다 잡는 게 아니고 하나만 잡고 검지로 2번 줄 E플을 잡고 엄지로 베이스를 눌렀어요. 베이스 G를 이렇게 부른 거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자, E마이너9을 저는 검지 중지로 잡았어요. 여기서 중지가 슬라이드 돼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새끼손가락으로 A7 서스포 자, 그 다음 검지가 비어있죠. 이 손가락으로 A7을 잡고 엄지로 베이스 G를 잡든지 아니면 중지를 잡든지 이렇게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걸 이용해서 검지를 그대로 내려서 베이스 엄지도 그대로 내려가죠. F샵 마이너 7 플랫 5. 원래 악보에는 F샵 마이너라고 나왔는데 물론 F샵 마이너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지만 그 다음 나오는 B7 그리고 E마이너 E마이너를 향하는 마이너 2, 5, 1 F샵 마이너 7 플랫 5로 코드 살짝 바꿨어요. 자, F샵 마이너 7 플랫 5 D7 그다음에 E마이너 이렇게 하셔도 되고 E마이너 9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G마이너 6 슬러시 B플랫 자, G마이너 6가 원래 이런 폼이죠. 여기서 베이스를 바꿔서 B플랫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D2 슬러시 A 그리고 A7 다시 D2 A7 자 후렴 하나님의 꿈이 D2 A2 슬러시 C샵 그리고 B마이너 자 그 다음에 B마이너 슬러시 A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을 또 바꿨어요.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E마이너 저는 E마이너의 대리 코드인 G에서 나오는 2-5 진행으로 A마이너 D7 원래 G로 가죠. 근데 여기서 그냥 E마이너로 갔어요. 자 이런 진행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B마이너 그 다음에 그 B마이너 2박 A마이너 1박 D7 슬러시 A 1박 그리고 E마이너 자 그 다음에 E마이너 메이저 7 슬러시 원래 D샵이 나와줘야 되는데
코드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생략을 하고 그냥 E마이너 2박, E마이너 메이저 7 2박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A7 서스포 2박, A7 서스포 2박, 그 다음 A7 1박, A7 슬러시 G 1박, 아까 했던 코드. 그쵸? 자,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7으로 갔어요. F샵 마이너 7 플레이 5로 하니까 조금 음이 약간 안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F샵 마이너 7으로 갔습니다. F샵 마이너, 그리고 B7. 사명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E마이너, G마이너 6 슬래시 B플랫 아까 나왔죠. 원하고 D2 슬래시 A, A7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그냥 D 서스포 D로 마무리 하셔도 되고, 앞부분에 나와있는 G 슬래시 D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D. 그러니까 G 슬러시 D하고 D 서스포가 사실상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음 하나 차이죠. 하나. D 서스포 D로 하셔도 되고, G 슬러시 D, D로 하셔도 거의 느낌은 비슷합니다. 자, 이런 느낌의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손 패턴은 딱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 패턴은 이런 패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4분의 4 박자, 한마디의 코드가 두 개 나오는 패턴. T3L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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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자유롭게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느린 곡의 CCM을 잘 치는 방법은, 물론 오른손 리듬의 변화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왼손 코드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코드 보이싱을 어떻게 나열하고 배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주법에 매여 있는데, 그것보다는 코드 편곡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불필요한 코드를 빼버리거나 또 꼭 필요한 코드를 새로 추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곡을 매끄럽게 다듬어 가는 것이 더욱더 풍성한 반주,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더욱더 이론적인 부분에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